아, 석영 석영 인벤 얼마나 있지? 한 칸 석영 한 개만 더 들고 가면 되겠다. 와 밤에 물 좀 진짜 많네. 배가 고프니까 이거 하나 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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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왔어. 자 메디킷을 만들 수 있나? 미역 줄거리 표백제. 표백제는 어떻게 만들지? 표백제 야 연암은 뭐야? 왜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없어져? 야 염암은 뭐야? 소금 덩어리? 젠장! 아 잠깐만 위에 좀 보관은 보관 좀 하고 가자. 뭘 이렇게 많아 이거? 이제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아주. 자 물 마시자. 아 물 만들 물 만들어서 물 마 어 만들어서 일단은 먹을 게 필요하니까. 아 암염이야? 어 보관함 필요한데. 그래서 건설 도구를 먼저 만들자. 건설 도구 해서 이제 거기다 안에다가 이제 보관함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야겠다. 보관함이 너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물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기분이 좋아졌어. 좋아 좋아 좋아. 근데 많이 안 찬 것 같아. 자 소금 찾으러 가자. 소금은 군데군데 있는데 말입니다. 요 소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소금이 딱 소금 각설탕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소금이 딱 소금 같은 느낌인데 이 길바닥에 딱 있단 말이야. 어 맨날 찾으려면 또 없어요. 소금이 소금같이 생겼는데. 아 구리라서 또 안 들을 수가 없고. 구리가 왜 이렇게 또 잘 나와. 물물고기도 잡아야 되고. 하, 밤에 확실히 물물고기가 잘 보이는구만. 눈에 보이는데 안 잡을 수가 있네. 자 소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밤에는 소금이 잘 안 보입니다. 어 저기 있다. 야, 찾아라. 아, 아, 염암을 두 개를 들고 가야겠어. 가방이 적으니까. 소금을 찾자. 오로지 소금만이. 메디킷 두 개는 있어야겠다. 한 개는 먹고 한 개는 예비용으로. 잠깐 일단 산소. 야, 한 대 맞으면 죽는 건데 설마 제가 죽겠습니까?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 두 개 딱 가지고 아름답게 딱 돌아가면 예, 딱 두 개 됐습니다. 이것만 됐느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새끼 안 잡히네. 너라도 잡혀야 되는데 이 새끼도 안 잡히네. 너라도 먹는데 가네. 너는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네. 빠르네. 일단 그렇지. 하나 만들어서 쓰고 하나는 들고 가자. 혹시 모르잖아? 어 쟁바 하나 고맙다. 핫도기야 고맙다. 그리고 밤은 짧고 낮은 깁니다. 모든 게임이 너무 리얼타임만 되면 재미가 없지. 자 금도 있고 은도 두 개. 그리고 이제야 드디어 메디킷이란 걸 만들 수가 있어. 표백제를 어떻게 만든다고 했지? 아 표백제 좋아! 이제 드디어 표백제를 만들 수 있다. 어 커피야 고맙다. 표백제를 만들 수 있어.
두 개를 피 50 이상 채워줘야지 아름답게. 어? 미역 줄거리가 없구나. 일단 한번 써보자. 얼마나 채워줄지. 64, 50 정도 채워주네. 딱 50 채워주네. 장난 똥을 때리고 있구만. 그러면 메디킷을 많이 만들고 하면 이제 뭐가 필요한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예, 메디킷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게 이번 업데이트 때문에 약간 좀 헷갈렸는데 유경험자인 나도 이게 헷갈릴 정도니까 두 개 그냥 만들어서 100% 하고 하나는 그냥 중간에 구하고 먼저 급한 것부터 잡자! 이건 뭐지? 아! 됐어. 두 개야. 그냥 진도 나가자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저 새끼 블랙 하겠습니다. 플라이리야 고맙다. 요런아 고맙다. 32,447번째구나. 분수에도 분수가 있거늘. 이거 먹고 재료 만들자. 방사능 스틸슈트. 하루에 증류수를 두 개 정도 만들어내며 결과적으로 전체 수분 소모의 75%를 줄여준다. 와. 아 근데 이걸 만들면 또 하나를 못 만듭니다. 지금 내가 만드는 거는 컴퓨터 칩과 이거군. 컴퓨터 칩과 건전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컴퓨터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석과 디스크 건설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건설을 먼저 하고 일단 건전지가 하나 있어야지. 건전지는 구리로 만들 거야 아마. 건전지가 시큼한 버섯. 시큼한 버섯이 뭐지? 아까 못 먹었던 그 버섯인데 여기 아마 건전지가 없음. 시큼한 버섯이면 아까 그게 맞습니다. 예, 그냥 저거 잘 보이는 이거야 이거. 아 아닌데 이거 말고 디스크일 건데. 이거 말고 그 넓게 된 그 펼쳐진 그 버섯을 말하는 걸 거야. 디스크. 옛날에는 영어로 표기가 돼가지고. 이거 맞다고? 맞긴 뭐가 맞아. 또 거짓말쟁이들아. 이거 아니야? 알았어. 이거 맞습니다. 예. 예, 예. 시큼한 버섯이군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참, 예, 잘못했습니다. 예. 와, 이거 뭐 칼군림 나겠다. 무서워가지고. 어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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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예. 이건 뭐 있지? 아, 지풀도 없네. 여기다가도 저장을 못하네. 아이씨. 뭐 이렇게 따지긴 따져. 됐고 건전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건전지는 건전지 쫘아 드디어 만들 수 있군.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거 거기다가 기포 실리콘. 예! 그리고 정말 만들어야 될 거는 예! 은 하나만 더 있으면 스틸슈트를 만들 수 있는데 스틸슈트를 만들 수가 없다니. 물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스틸슈트. 이제 티타늄이 많아야지. 이제 티타늄으로 해서 물 좀 만들고 아 물. 게임이 옛날하고 더 달라졌어. 더 빡세졌어. 이 게임 한글 패치 됐어. 위층엔 못 올라갈 거야, 아마. 아, 물 깨기가 없네. 아이씨. 그래도, 물이 빨리 사라지니까, 산호조각이 다 버려버리고, 티타늄을 많이 해서, 티타늄으로 이제 건설을 할 겁니다. 건설을 하려면, 으아네! 코스라이언아, 고맙다. 건설을 하려면, 자, 여기 보시면, 코스라이언아 고맙다. 일단은 티타늄 4개로 건설 토대를 만들어야 돼.
만큼 이제 티타늄이 많이 필요하지. 지금부터는 이제 티타늄 많이 들고 건설 토대를 이용해서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먹어 그냥. 좋아. 가자. 일단 털을 먼저 보자. 평평하면서 평평한 터가 평평하면서 사이클롭스를 와, 네 징보라. 어, 고맙다. 어, 코스라이어나 징보라 고맙다. 아, 나 근로 의욕이 별로 안 들어. 나중에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 금방금방 만들어지고 또 사이클롭스 하나 있으면 유지 보수만 하면 뭐 심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다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여기가 그나마 좀 평평한데 일단 집을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자 작게. 와, 네 CVT야 고맙다. 니네 오늘 왜 이래? 원래 그랬었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아, 터가 좀 마땅한 터가 없네. 하, 터를 좀 평평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일단 터를 만들겠습니다. 터를. 아, 터가 필요 없구나. 야, 이거 업데이트 돼서 이거. 야, 높이 조절이 되는 거라니. 예, 깔끔하게 15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혼이라 생각하고요. 15평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늘리면 되니까. 이제 안락하게 여기다가 만들면 되겠네.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에다가 요렇게 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살짝 올리겠습니다. 살짝. 예. 자. 자, 이 설계 제왕이 이제 하는 거 잘 보도록 하여라. 자. 야, 요 정도만 되면 이제 이 두 칸이 화장실 크기 정도 됩니다. 예, 우리 집 화장실 크기 정도 되는데요. 자. 안 돼! 취소 어떡하지? 아, 저기 그게 이제 아, 뭐 괜찮습니다. 예. 크게 뭐 묻혔지만 뭐 괜찮아요. 다시 나왔습니다. 예. 야야야, 이거 센터 안 맞니? 좋아. 어, 좋습니다. 자, 이거 하나가 예, 하나당 이제 4평, 3평 정도 되는데 3, 4, 12, 12평이니까 조금 더 평수를 욕심 좀 내보겠습니다. 예. 아, 지금 내가 얼마나 있나 보고. 티타늄이 없어서, 티타늄이 부족한 상황으로 티타늄을 가지러 가자. 예, 티타늄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뿅 따. 맥한다고가 고맙다. 이제 올라가는 거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맥한더 홍어가 고맙다. 자, 티타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철. 아까는 이제 버리고 왔었던 그 수많은 그 귀염둥이들을 다 이제 주워야 된다. 잠수정만 만들어지면, 잠수정이 총 3개인데 일단은 시글라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아, 그거 이름 뭐지? 어, 나중에 알려줄게. 그 이름 까먹었어 내가. 사스? 뭐였는데? 아, 시모스, 예, 예. 시모스가 있고, 사이클롭스가 있습니다. 사이클롭스가 길이 30m짜리, 이제, 대형 그 잠수정이고, 그 잠수정 안에, 시모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시모스, 그니까, 시글라이더는 이제 인벤에다가 넣을 수 있지. 그래서 심해까지 가는데, 이제, 시모스가 가장 손쉽고도 잘 돼 있고, 어, 뭐야 이거. 아니 꼭 구하려면 티타늄이 없어요. 뭐지? 어, 꼭 구하려면 티타늄이 없다. 잡아라! 딱! 깜짝이야. 쏠았다. 어, 저기 있다. 고철. 예, 고철이 인벤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일단은 고철이나 티타늄 사냥 구해야 됩니다. 아, 이런 게 중요하거든. 이런 게. 근데 이건 지금
지금 놔두도록 하겠어요. 나 보관 장소가 없으니까 먼저 저기를 많이 지워놓고. 뭐지? 야, 아까 고철 진짜 많았지 않네? 찾으려면 왜 이렇게 없냐? 나 뭐 막아 꼈나? 어, 그렇게 많았던 고철이. 뭐 나 저거 필요 없어. 저딴 거 필요 없어. 난 그냥 가겠어. 라고 했던 그 고철들이 어떻게 한 개도 안 보일 수가 있지? 아, 여러분 추천화 한 번씩만 네, 부탁드립니다. 엄마야. 고철? 뭐예요 이거? 어, 밑에 해저 화산이다. 저긴 가면 죽을 거야. 어, 쟁반아 고맙다. 잠깐 어 저기 있다. 이제 야, 건설하기 위해서 저 너무 많이 필요해. 시글라이더만 있으면 금방금방. 아, 시글라이더 하나 만들자. 모험심이 부족하다고? 왜? 모험심 부족해서 또 칼로 찌르겠다 아주? 여기 다 모여있네. 이게 이제 밑에 그 이게 오로라 이제 우주선의 파편들인데 이 파편을 통해서 아 뭐야 인벤이 와 인벤 차지하는 거 봐라. 네 칸씩 차지하면 이거 못 갖고 간다는 얘기 아니야. 젠장. 뭘 버리지? 호보야 미안하다. 아니야 이걸 먹으면 되잖아. 호보야 안돼. 호보야 가지마. 야 넌 내 것이야.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어. 밥이 필요하다. 이거 생으로 먹으면 안 돼. 이거 생으로 먹으면 이제 배탈 나서 돼집니다. 저 넓은 오로라 우주선에 왜 나만 생존해서 개고생을 하냔 말이다. 어떻게 나만 생존할 수가 있지? 아무리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더라도 어떻게 얘는 이제 저 오로라호가 충돌할 때 저게 폭발하기 전에 존나 재수없게 자기 혼자 이제 이 구명정을 타고 튕겨져 나간 거야. 아니야 저기에 원래 설정상으로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다 죽은 거야. 그니까 중요한 건 얘가 이제 여기서 그 여기서 얘가 나가야 됩니다. 티타늄. 자, 금을 넣고 분을 넣고 이거는 요리를 하고 티타늄. 으아 아니 로비라 32,449번씩 고맙다. 근데 이 게임 재밌네. 배가 고프니까. 으아 아니 로비라 고맙다. 아 저렇게 으아 아니 로비라 고맙다. 어 나 리액션 별로 안 센데 그래도 괜찮겠니? 이 정도면 이 정도라 해도 얼마 못 치워. 어 우리 집 어디였지? 와, 아니 메칸더 홍아 고맙다. 야 우리 집 어디야? 아 저기다. 어 메칸더 홍아 고맙다. 내가 지어놓은 것도 우리 집을 몰랐어. 집 턴은 일단 요 정도는 됐고 예, 저 소심하게 좀 작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예 일단은 아 그래도 남자가 예? 와 아니 요리왕 쿠킹아 고맙다. 어 와 아니 메칸더홍아 고맙다. 남자가 25평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딱 평수가 25평인데 25평만큼 딱 하겠습니다. 예 남자가 됐다. 어 왕약구가 고맙다. 어 우리 집도 좀 길다랗게 돼 있는데 어 비슷하게 된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저 일단은 라운드 구조로 예 라운드 구조로 여기다가 요렇게 유리 두 개. 예 유리 갖고 올게요. 아 저게 유리 창문으로 돼 있는 거라서 예 아니 로비라 고맙다. 햄스터 집이라니 난 저거 햄스터 집이라니. 야
너네 보면 알거든. 깜짝 놀랄걸? 석영 어디갔지? 어 석영. 와 아니 로비라 고맙다. 너 왜이러니? 무리하지 말거라. 여기서 유리가 많이 필요한 한 개밖에 없어? 석영 없지? 우리 집 어디지? 잠깐만 여기서 어디로 가면 우리 집이지? 아 저기 아니 로비라 고맙다. 100평짜리 100평 지금 초반부터 100평은 좀 그래. 그건 좀 그렇고 자 최대한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여기 석영이 이런 데 있잖아. 유리를 많이 만들어 가야 되네. 위치 표시기를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요걸 일단 하고 저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싶은데 티타늄 두 개가 요렇게 하고 예.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돌리더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붙입니다. 한 칸 더. 뭔가 아구가 괜찮습니다. 예. 자, 해치가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해치가 가마 패치를 유리가 있어야 되네. 해치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와, 이거 좋다. 이거 통유리다, 통유리. 야.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있어봐. 이러면 이거 창문도 유리고. 야, 유리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객실도 티타늄 6개. 객실. 크. 뭔가 이상한데.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면 어떡하지? 좀 약간. 이게. 평수가. 남자는 35평. 석영 주워라. 예, 남자는 35평입니다. 가만 보니까 남자는 35평 가야 돼. 이게 평수가 이렇게 적어서는 이게 죽도밥도 안 돼요. 예, 요즘 결혼한 세태가 그겁니다. 예, 쪽방에서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하느니 나는 평생 혼자 살겠다. 미안하다. 확인 눌러줄게. 부자 녀석. 넌 부자야. 자, 석영을 다 주워와서 아니, 저건 편집 안 해도 돼. 저걸 녹화하니까 그러니까 방송 화면을 녹화하는 게 아니니까 니네는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요 부분이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 보면 어두울 때는 석영을 찾기가 참 쉬워서 이 근처에서 석영을 다 찾아서 유리를 많이 만드는 걸로 그래서 통유리 집을 만드는 걸로 좀 있어 보이게 펜트하우스처럼. 근데 심해 아직은 심해로 안 가서 괜찮을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10,000m 이상 내려가지. 최소 이제 막 1000m 이상 한번 내려가 줄게 내가. 지난번에는 13,000m까지 내려갔었는데 가다가 제가 너무 지겨워서 포기했습니다. 자, 석영 인벤 얼마나 있지? 한 칸 석영 한 개만 더 들고 가면 되겠다. 와 밤에 물 좀 진짜 많네. 배가 고프니까 이거 하나 먹자. 오히려 밤에 후라시로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찾을 수 있겠지만 후라시를 들면 그러니까 도구를 들면 이제 젓는 게 한쪽으로밖에 안 젖어가지고 오리발이 있더라도 속도 자체는 안 나. 집 구조 어떠냐? 집 구조 마음에 들어? 니네 마음에 드니? 이러면 발판 몇 개를 더 만들어야겠다. 자, 너무 작다고? 그래! 역시 우리 시청자들 통이 커요! 자, 평수 늘리기! 또 3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여기도 그냥 싹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예.
이 산호초를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리겠어요. 없애...